안녕하십니까. 청천의 노또수석TV. 이곳은 바람천입니다. 시원하게 흘러가는 물소리, 더위를 좀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곳에는 홍석으로 명석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청천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발! 버남천이라 해서 다 같은 돌밭은 아닙니다. 버남천만큼 길고 긴 돌밭이 있는 것도 드물죠. 자, 해가 거의 이렇게 뉘엿뉘엿합니다. 여러분, 버남천이지만은 같은 돌밭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곳은 제가 딱 33년 만에 와봤습니다. 버남천이지만은 원래 이제 초심자들은 여기저기 실속 없이 이제 한고생만 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한 곳에서 나오면은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죠. 한 번 더 가면 더 잘 보이고, 같은 곳을 말입니다. 한 번 더 가면 더 잘 보입니다. 저희들은 공부를 그렇게 복습적으로 했고, 요즘 이제 출석하신 분들 보면은 안 늘은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더군요. 여기저기 다 가버려. 공부 안 되고 계속 수학 공부했다가, 영어 공부했다가, 과학 공부했다가, 여기저기 털고 다니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이제부터라도 탐석지 선택 요령을 맞춤 수석을 하십시오. 맞춤 탐석을. 탐석지 새로 생기면 막 떠나면은 절대 10중 8구 실패하십니다. 맞춤 탐석이란 뭐냐? 눈 감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 오늘은 버남천지인데 최상류냐, 상류냐, 중류냐, 하류냐, 이걸 선정하신 다음에 과연 거기는 뭐가 나오더라? 오늘은 색채석을 할까? 아니면 까만 오석을 할까? 아니면 문양석을 할까? 요걸 딱 체크를 합니다. 일종의,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 도면을 놓고 집을 지은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라 놓지 않았습니다. 돌이 많이 보여요. 저는 33년 만에 왔지만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친구도 셋이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상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혀 거듭도 안 보는, 그때는 하얀 바탕에 파란 청록색 문양이 이렇게 학처럼 나와 있어요. 그 돌이 제가 서울 사람한테 드린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전주의 어떤 교수님께 그게 돌아왔어요. 저는 그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 사람한테 제가 드렸던 것이 이렇게 돌아서 전주에 계신 교수님이 갖고 계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웃고 그랬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미련하고 모르는데 수석만큼은 제 손을 거쳐가면 딱 기억이 납니다. 또렷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왜 공부 못해도 기술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누군가 봅니다. 그 기쁘기도 하고, 33년 전에 내가 했는데 그 사람 눈은 반신반의 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CD에 담아놨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그럴까, 어떻게 그 전주까지 이렇게 굴러갔을까 하니까 돌고 돌아서 돌이라 했는가 보다. 제가 탐석을 안 했으면 또렷이 기억하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는 하얀 바탕에 파란 문양이 있던지, 아니면 역으로 파란 바탕에 하얀 문양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골석 주먹이 들랑달랑, 웬만한 맥주병이 들랑달랑 할 정도로 석영덩어리가 빠져나가서 그런 골석이 상당히 고가 로커리가 됐습니다. 그 생각이 딱 나네. 그만큼 여기는 제 기억에 참 좋은 명석밭이라고 저는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막 수석에 갓 입문하신 분들을 제가 타켓을 했기 때문에 점점 상점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도달한 것이죠. 제 시나리오상 그렇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그때와 비슷합니다. 장르가. 자, 여기는 문양석이 많아요. 그럼 문양석이 과연 나올까? 33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비슷할까?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그때는 이 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나면 남은 씨가 온통 무바랍니다. 저희들 다닐 때 이 뚝을 막았습니다. 오래 걸리더군요. 시작은 일찍 했는데 수년 걸렸습니다. 이게. 이 뚝 막을 때 많이 나왔습니다. 문양석이. 자, 오늘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침 드는 순간 여기 보이네.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그런 문양석이 나왔어요. 보시죠. 질감이 하루라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분 좋으네. 자, 파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요 소리 들어보십시오. 자, 청천이 33년 전에 추억을 뿌려놓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문양석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조건 눈 감고 나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파란 바탕에 하얀 문양을 하든가, 아니면 하얀 바탕에 파란 문양을 하든가, 아니면 골석을 하든가, 뼈다귀석이죠. 자골석. 일명 자구리라고 그러죠. 저는 일본식 발음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자구리가 아니라 폐임석, 자골석, 뼈골자를 써서 자골석이라 하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인데 제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것 아닙니까? 영역 확장. 자, 보세요. 석지는 테스트 해드렸죠. 자, 문양석이냐인지 이렇게 나와. 자, 33년 전에 제 추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자, 문양석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팔았어요, 방금. 자, 저는 지금도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흙먼지가 많이 묻었는데요. 자, 여러분, 모함을 보십시오. 반듯합니까? 전형적인 자연석의 모함 아닙니까? 모함이 확인됐으면 질감이 한번 보세요. 장갑을 벗고 오세요. 장갑을 벗고. 자, 면질면질합니다. 그 다음에 문양을 보세요. 문양이든 색이든지 맥락이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문양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도입니다. 여러분, 구도. 구도. 밸런스, 균형미라고 하죠. 대칭. 왼쪽이 두껍다든지, 오른쪽이 판이하게 두껍다든지, 그것도 이제 잡석은 아니고요. 가져다 보시되, 이제 가치의 차이는 좀 낮습니다. 대칭이 안 맞으면. 그것보다 이제 밸런스라고 그러죠. 그 구도. 이사할 곳에 해가 떠야 되고요. 황소가 있으면은, 낙이 없어서, 황소는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황소 그림은. 그러니까, 한 중앙보다는 왼쪽으로 흐르더라도 오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황실에 자수라고 그러죠. 수를 놓아서 신상을 하더라도 갖다 바친다 그 말이죠. 갖다가 이렇게 상에다 올려서 고개 숙일 것 같다고 임금을 바칩니다. 그러더라도 수가, 소가 가운데다 잔뜩 수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도 떨어질 만한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백을 충분히, 그것보다 구도가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비싸죠. 자, 13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 자, 오늘 참 기분 좋습니다. 자, 여기 어쩝니까? 첫 스타트입니다. 비는 아직 오다가 조금 오다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문양석. 자, 보세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하류라 그래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천에 가면 이런 비슷한 돌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양쯔강에서 옛날에 나왔죠? 우리말로는 이제 장강이죠? 심플합니다. 자, 두 점 다 그렇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채석도 제가 방금 발견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폭넓게 보죠. 자, 보십시오. 이거는 빨갛게 올라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신 석질이 좋습니다. 자, 이건 노랗게 올라옵니다. 어떻습니까? 100% 맞습니까? 이건 빨갛다고 그랬고, 좌측은 노랗게 올라올 것이다 그랬는데 100% 적중했습니다. 이건 하얗고 빨갛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치 누가 주워다가 모아놓은 것처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죠. 또 출발합니다. 터스! 골고루 나오네. 봐봐. 포기는 하얘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가요. 사람들 그럴 겁니다. 자, 연분은 꽃밭이 보입니다. 잘 모르겠죠? 봐서는. 바싹 말았으니까. 어떻습니까? 핑크. 출발. 단지석이 있네. 단지석이. 자, 나와요. 단지석. 요. 단지석에 나옵니다. 여기 뚜껑이 좋습니다. 연적이라고 할까요? 포탈 기석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서서 기석이라 하지요. 자, 패스합니다. 여전히. 문양석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사채석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기쁨을 드려서 이 폭염을 잊고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양석이 많이 보이는데 되는 것만 제가 할게요. 억지스럽게, 촌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답게
좋은 것만 제가 물을 뿌려 보겠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이게 다 볼만한 석은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는 상류 중류하고 약간 다릅니다. 석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죠. 겉피부가 아주 좋습니다. 자, 겉피부가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색이 나오면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류라 소마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석질은 상류나 하류나 굴러온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데 겉 피질은 많이 뒹굴면은 면질면질 합니다. 자, 제가 문양석 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얼마나 자연석이 이만하면 충분히 감상하지요. 여기서 문양석만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색채석으로 문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분화 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아, 이거 무거워라. 석질이 좋아서 막무겁습니다. 예, 예. 연인이 보트 타고 논이는 호수의 논인 같아요. 좌측이 키가 커서 남성으로 보이고 수줍어서 오른쪽이 여성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죠? 참, 이런 돌밭입니다. 근데 누가 어느 누가 잡석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책임 못 질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잡석밭, 명석밭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기술이 보죠. 아주 탐석 스킬이 없다고 봐야죠. 이보다 더 어떻게 명석이 나와? 어? 돌밭 참 넓다. 혼자라 그런지 돌밭이 약간 을씨년스러운 기분도 듭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버남천의 문양석입니다. 패스. 황금석인데요. 짙은 분홍, 핑크가 확 올라오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모험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밑자리가 반듯해서 한번 채워볼까요? 매력이 느껴지는데, 자, 석질은 제가 완전히 검토를 했습니다. 자, 좌대 필요 없이 딱 서버립니다. 요 밑자리 보세요. 하, 무겁습니다. 이렇다니까. 여러분, 후후. 자, 보세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밑자리는 반듯해요. 자, 케미가 느껴집니다. 씹는 맛이라고 그러죠. 자, 눈으로 먹는 맛을 느껴. 자, 패스합니다. 패스. 폭포인데요. 이야. 잘 썩었다. 오, 센데? 자, 호호. 오, 밑자리, 이야, 밑자리 반듯한데, 보세요. 이거 뭐, 수분을 딱 앉히면은, 어쭈. 니가 세다 이거지. 옳지, 옳지, 옳지. 손색 없어. 자, 여기가 이렇게 팍, 팍둥 하나 들어갑니다. 폐임이 있어요, 호포가 이렇게. 이쪽은 유폭이고, 좀 건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폭은 흐르는 물. 흐를 유자죠. 물이 흐르는 폭포고요. 좌측은 건폭입니다. 계곡으로 보도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무니까 제가 잠시 이걸 제가 들어서 꺼내보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노또수석TV 구독자 여러분, 자, 방금 이 자리에서 심상치 않게 제가 한번 파봤습니다. 이게 혼자라 카메라 들고, 물병 들고, 그렇게 힘든데, 잠시 카메라 끄고 다시 켰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축축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켰습니다. 다 돌이는데, 이게 중요해. 자, 이 큰 돌이 살려고 했던 여기 평수가 높죠?
여기서 캐냈다는 입증은 해드리고요. 자, 밑자리가 반듯하니까 저하대 없이 섰습니다. 자, 자고가 흡사하고요. 모래를 제가 씻고 있습니다. 이건 마르면 참 아름답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자, 제가 한 도착한 지 6분여 만에 이게 매진 석연입니다. 물 들어가야 되겠다. 자, 물 담아고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장석에 조금 이쪽에는 나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패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구름석입니다. 사석이라기보다 구름석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문양이 구름석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석질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저쪽은 다릅니다, 상류하고. 모함도 좋고요.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이거 이제 제가 월간지에 연재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조족석이라고 했습니다. 조족석. 이 석을 보고 귀한데 이거 뭐 상류는 소품이지만 이런 건데 대작으로 이야 뒤에도 좋은데 우후 뒤에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큰 게 나 처음 보네. 큰 거는 자 보세요. 수마 다 됐고요. 웬만한 것은 죽어버립니다. 물 뿌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아이보리, 칼라석이 아니고, 이건 석영덩어리입니다. 이제 보세요. 미석이라고도 하죠. 저거 보세요. 이렇게 피부석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석영도. 이거는 아름다운 석영입니다. 석영에 물 뿌리면 죽습니다. 대부분. 본색이 없어져 버려요. 하얗다. 근데 이건 남하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깊이 밖에 쓰면서, 이만큼 양각으로 형성됐던 것이 달아지고 강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석영도 약과 강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같은 게 하나예요. 이게 석영 덩어리다. 이게 그러면 석지 경도가 다 5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7도, 중간은 3도, 여기는 또 5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경도를 재보면 그렇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약한 부분은 지금도 죽고 강한 부분은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조화롭습니다. 이건 절대 안 죽어요. 조족석. 자, 조족석이 뭘까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제가 그냥 설명드립니다. 세조자, 발족자 해서 이 철새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 펄밭에 보면 이렇게 새 발자국처럼 생겼다 해서 제가 조족석이라고 그때 몇 개월간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다가 피곤해서 그만뒀는데요.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참 좋습니다. 저는 놔두고 패스하겠습니다만 귀합니다. 석기 좋은 것은 조족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패스.